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비타민, 영양제와 관련되어서입니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면 정말 많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먹일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거의 제가 이제 진료한 지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거의 13년 동안 꾸준히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할 방송도 그렇고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답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비타민 영양제를 보충제식으로 꾸준히 먹이는 거는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보다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 드리고요. 물론 아주 일부 경우 아이가 영양제 피부로 아니면 검사를 했더니 철결핍성 빈혈이거나 아니면 비타민 B가 부족하다 어떤 검사 결과상에 결핍이 나오면 그때는 복용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영양제를 매일같이 고용량을 꾸준히 먹이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이미 꽤 오랫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캡처 내용도 미국 의학협회지, 의사학회지의 실린 내용입니다. 제목 그대로 얘기 드리면 이제 비타민과 영양 보충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남일 뿐이라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충제 복용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또 마침 이와 관련되어서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방송도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책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 부분을 좀 간단하게 같이 볼 건데요. 견해와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중세의 지배적인 견해였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과학의 매력이고 역할이다. 600년 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오늘 얘기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미 밝혀진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냉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인 비타민과 관련되어서도 지배적인 견해는 계속 강조해도 하듯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임신부라든지 아니면 정말 영양 결핍일 정도로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는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 연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처음에도 봤었었고요. 네. 미국 의학협회지 내가 비타민과 다른 영양 보충제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낭비일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저기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혹시 페이스북 하시면 페이스북에서 저렇게 메드스케이프라는 그 채널에서 2019년 2월 8일에 이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제목도 거의 비슷하겠죠.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봤었던 다른 이제 연구 결과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저기서도 논문이 하고자 하는 이제 내용에서 보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보충제는 만성질환이나 사망을 예방하지 못하며 사용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그 논문도 똑같이 구글에서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똑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캡처하면은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방송 내용입니다. 저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영양소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과잉이어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게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공합성 보충제라며 더욱 주의하라는 게 저 방송의 핵심입니다. 네, 마찬가지. 이 방송도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한 22분 정도 되는 방송입니다. 이제 오디오 방송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하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저 방송을 다 듣고서 그중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배우면요. 지용성 비타민에 속하는 비타민 ADE는 고용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에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폐암 발병 위험이 높은 흡연자나 성형팩증이 있는 환자가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하게 되면 폐암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과도한 경우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비타민 A가 들어간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T 같은 경우 과량 섭취하면 체내 칼슘이 축적되거나 신장 결석,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과다할 경우 피부 발진이나 코피, 혈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출혈성 경향을 높여 사망률을 증가하기 때문에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E 복용에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도 소화기 장애나
탈모, 피부 발진 빈도가 높기 때문에 탈모 위험이 있는 분들은 복용에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식도의 역류에 염증, 요즘 말하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겠죠. 이런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 중 골다공증 치료제의 하나인 비스포스포메이트 제제나 철분제, 진통소염제 같은 약을 가급적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신 또는 니아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비타민B3인데요. 네. 니아신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부작용이 근육변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종합비타민과 고지혈증 약물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맥 약제의 경우는 비타민 B6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뭐 아이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뭐 간식식으로 비타민 캔디를 뭐 먹이는 걸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타민 캔디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혀 어떤 비타민 뭐 합성제제니까 별로 권하진 않고요. 또 거기는 더더군다나 거의 당류가 당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도 네, 아이들에게 비타민 캔디를 뭐 과하게 많이 먹이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 기사도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포털 사이트에서 저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책은 툭 하면 아프나 흔들리지 않고 키우기라는 소아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저 책에서도 이제 아이들 비타민 복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핵심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고 글 적어놨지만 결국 돈이라는 거죠. 모니터 코스. 그러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네, 그럼 그 아래 그 책에 적혀져 있는 네, 문장을 한번 보면 비타민 업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연매출 27조 원. 네. 우리나라도 약 300억에서 700억 규모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아주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죠. 네. 뭐 어떤 건강 이런 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소는 부족, 그러니까 결핍이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핍에 포커스를 맞춰서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면 포도당도 결핍이면 오히려 저혈당으로는 아주 꽤 심각한 뭐 쇼크라든지 더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당도 뭐 제품화 시켜서 광고해야 되지만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반대로 과잉이어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최근 10년까지 이와 관련되어서 밝혀진 거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임신부라든지 아니면 영양 결핍일 정도로 정말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했더니 뭐 이렇게 혈액 결핍성 빈혈이 있거나 뭐 비타민 D 어떤 부족이 나왔다든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합니다.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과학의 매력이고 역할이고 그 관련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껏 방송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영양제나 뭐 보충제들을 계속 오랫동안 이제 복용했었다며 오히려 건강의 돈보다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사실들이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진실을 외면했었을 때 특히라도 그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그 현실과 지배적인 견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얘기 드렸던 게 앞에서 얘기 드린 이제 뭐 천동설, 지동설, 그러니까 뭐 지구 중심으로 도느냐, 뭐 태양 중심으로 도느냐. 이건 어떤 걸 믿더라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관련되어서 틀린 견해로 해로운 치료라든지 약을 복용을 하면 건강에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뭐 오늘 얘기 드렸었던 비타민 보충제라든지 그리고 오늘 방송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앞에 이와 관련되어서 얘기 드린 감기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감기 치료에 이렇게 소모되는 비용이 그 연간 2조가 넘는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 부분 이미 다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해 연간 2조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면 뭐 2조든 더 많은 돈이 그러니까 투여가 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안타깝게 다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부분에 꽤 많은 비용이 네,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 드린 부분인데요. 감기약, 감기 치료의 진실. 지금 이렇게 감기약이라고 처방받아서 먹는 약들, 뭐 그게 현진 진통제라든지 뭐 기침약, 뭐 콧물약, 네, 뭐 코막힌약 이런 약들이 안타깝게 감기를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약의 부작용으로서 폐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감기 때문에 진료를 보면 거의 40% 정도는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데요. 어쨌든 항생제가 감기를 빨리 낫게 하지도 못하고 더 심한 병, 그러니까 뭐 폐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더 심한 병 예방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저런 감기 치료에 대한 침침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반대되는 내용, 당연히 이제 감기 걸리면 약을 먹어서 빨리 감기 치료해야 되는지, 뭐 감기 약을 먹어서 어쨌든 합병증을 막아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감기지만 그래도 항생제 먹어서 빨리 감기를 낫게 한다든지, 더 심하면 예방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틀린 견해를 바탕으로 꽤 잘못된 치료들을 꽤 오랫동안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뭐 성인이든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치료들을 10년, 20년 이렇게 받다 보면 당연히 꽤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저 유튜브 방송에서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장건강이라든지 뭐 면역력, 마이크로바이옴 다 관련되어서 네, 촬영한 방송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다른 방송들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